처음에 볼 때는 이제 신이지 무야 할 정도로 다 이렇게 흐르적거리는 동작 속에서 무야하면 강한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태권은 그 생각을 뛰어넘는 부드럽게 보이지만은 에너지 속에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고정된 표정은 맞추기가 쉽죠. 그렇지만 늘상대로 움직이는 표정은 맞추기 어렵듯이 자연적으로 몸을 능청거리고 굶실거리는 동작 속에서 그 강한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태권은 리듬을 타는 무예다. 그 품밟기 어느 무예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스텝. 세 개의 고정된 점을 세 점을 지속적으로 밟는다 해서 일명 삼각법법이라고도 하죠. 활개뜨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부단히 양팔을 휘두르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또는 공격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타격하기보다는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리에 관계없이 힘을 뺀 상태에서 침재 때리는 그 발질을 구사하기 때문에 다른 문서에서 볼 수 없는 그 째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안쪽에서 들어서 바로 밖으로 향사차는 이런 발질. 영혼은 아주 그 기습 공격이 아주 잘 이용되는. 익하게 되면은 그 기운이 모든 체내 모든 기운이 단체 탁 모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야, 뭐 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익크 이렇게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. 내공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나오질 않죠. 발로 얼굴을 때렸을 때만 그 가선쯤 붙는데 그것이 반판 이래 되죠. 맞았는데 그걸 잡아서 걸음기술로 가서 넘어뜨리면 한판 세게 되는 거죠. 손을 짚으면 끝나는 겁니다. 대결은 한 판도 빡 끝나죠. 접근했을 땐 발차기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기서 상대의 목을 낚아채거나 순간적으로 발을 걸어서 뭐 이런 것이 시름기술하고 아주 흡사합니다. 그래서 단지 주먹질로만 반칙이죠. 안 다치게 하면서도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 중의적삼을 입고 지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. 발차기를 할 때도 편안한 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어느 저기 도복보다도. 강점기 시대에는 그 옛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질 못했답니다. 숨어서 했지. 깨라는 모습만 한번 잡아다가 일본 순사들이 그냥 우리 그 작고신 초대인간문의제 신한선 선생님께서 이것을 기본 동작을 중심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 지금 우리 민족이 즐겨했던 그런 무예라는 점에서. 우리 한국인의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이제는 유네스코 인정하는 세계 인류 무용문화유산까지 당당하게 등재된 태권은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인 것입니다.